하이브와 어두워 미니진 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하이브가 다널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널드 챌린지가 퍼지고 있는데요. 다널드 챌린지는 틱톡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며 주된 챌린지 내용은 청소년들이 다널드가 운영하는 센터 가서 소리 지르고 업무 방해하기, 몰래 무단 침입하여 내부 사진 찍기, 다널드 센터 앞에서 OMG 춤추기, 명상 방해하기, 벨 누르고 도망치기, 다널드 노래 부르면서 꼬우면 고소해보던가 챌린지, 다널드 근처에 없으면 전화해서 하이보이 부르기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명상 중이신가요? 저희 아까 2학년 여자애들이 여기 왔다 했는데 저희 여기 한번 오라고 추천해줘서. 혹시 뭐 하는 곳인가요? 이거 명상하는 곳이긴 한데. 맞아요. 학생과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아까 와가지고 왔는데 좋은 인상을 남겨주셨다 해서. 추천받아서 왔어요. 고마워요. 혹시 일요일에 한번 특히 이 놀이는 초등학생들 사이에 심각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널드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이 당사의 전국센터의 악의적인 영업방해 활동으로 직원 및 회원들이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과 의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잘 선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청소년들을 다널드 챌린지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들은 촉법 소년들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이브와 다널드의 사이비 논란은 현재 진행형으로 둘에 연관된 자료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네티즌인지 다널드 신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는 다널드 다녀옴 챌린지 그만하십시오. 단순한 호기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 등은 법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자들과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며 해당 영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모든 영상은 이미 저장되었고 법적 조치 진행 중이며 지금 삭제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며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들은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며 하나하나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와 다널드에 대해 네티즌들이 말하고 있는 의혹이 한두 개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겠지만 관련 의혹들이 수십 개도 아닌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미들이 말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앞세워 조용히 무마하려 말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